해 뜨는 시각이 빨라졌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이다. 옷만 대충 깨어있고 카메라를 챙겨 가장 가까운 바닷가를 찾아 나선다. 하늘이 붉어진다. 구름이 많아 수평선에서 떠오른 해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 구름 사이로 해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열차가 지나갈 것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린다. 바다와 나란히 달리는 열차가 지나는 마을. 넘실대는 파도와 덜커덩거리는 열차 소리. 내가 이곳에 살면 내 마음은 매일같이 술렁일 것 같다. 흐트러진 이부자리, 창밖의 새소리, 아침 햇살이 스미는 방. 바쁘게 움직여 가야 할 곳도, 서둘러 해야 할 일도 없는 아침. 나는 오늘 한없이 게으를 것이다. 거실 벽면에는 현우 씨와 하윤 씨가 주고받은 편지와 지인들로부터 받은 편지, 기억해두고 싶은 글귀들이 빼곡히 붙어있다. 손으로 쓴 편지를 너무 오랜만에 보았다.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울컥 하였다. 누군가에게 한자 한자 눌러 쓴 편지를 쓰던 때가 떠올랐다. 마음속에 넘실대거나 때로는 주체할 수 없어 흘러넘치는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편지였다. 간밤에 쓴 편지는 아침이 되어보면 보낼 수 없을 때도 많았다. 나에게 성실한 삶, 나를 속이지 않는 삶. 20대의 젊은 그들은 어떻게 벌써 그런 삶을 실천하며 살게 되었을까? 맑고 투명해질 그들의 삶이 부디 견고하게 그들을 지지해주길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하윤 씨와 현우 씨는 외출을 하였다. 주인 없는 집을 손님인 내가 지킨다. 냉장고에서 차갑게 해둔 맥주캔을 하나 가져다 홀짝이며 책을 읽기 시작한다. 만남. 쿤데라는 말한다. 모든 사랑의 만남은 떠내려옴과 건짐의 오래된 신화라고. 누군가가 대바구니에 실려 떠내려오고 누군가가 마침 그때 강가에 있다가 그 대바구니를 건진다. 마침 그때 거기에. 사랑의 이쁨은 그 사람의 발견만이 아니다. 그건 내 안에 들어있던 나도 몰랐던 나의 발견이다. 세상에 내 안에 이런 비밀스러운 부드러움이 있었다니. 이런 다정함, 이런 친절함, 이런 예민함, 이런 애착과 기쁨이 있었다니. 그러나 사랑의 기쁨은 역시 그 사람의 발견이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 혼자였다면 나는 내 안에 놀라운 비밀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테니까. 마르셀 프루스트, 기쁨의 나날들 중에서. 당신은 본래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이별의 주체였다. 당신은 그 누구와 함께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와도 함께 있지 않았다. 누군가와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와 이미 이별하고 있었다. 당신이 만나서 사랑하고 싶은 존재는 언제나 단 하나의 존재. 천진스러워 고독한 당신 자신뿐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을 강물 삼아 늘 떠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당신만이 알고 있는, 오로지 당신만이 존재하는 그 어느 곳으로. 서약. 당신이 좋아졌어요. 저의 애인이 되어주시겠어요? 라고 그 여자는 어느 날 내게 고백한다. 나는 그 여자의 아름답고 선한 눈을 바라본다. 그럴까요? 우리 애인이 될까요? 라고 나는 순간 고백하고 싶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언젠가 당신에게 내가 맹세했었던 충성서약.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당신을 만지며 사랑할 거예요. 미안해요. 라고 나는 그녀에게 말한다. 저는 이미 충성서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후회.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헤어진 뒤의 후회다. 나는 며칠 사이 마음이 편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힘들지 않았고 잠도 잘 잘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다. 아, 이제 낫는구나. 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오늘 아침 나는 더 깊은 우울에 다시 빠진다. 그건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그동안 편했던 건 너를 나로부터 추방했기 때문이라는 걸. 나는 그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다. 나의 밖으로 쫓겨나 길 위에서 떨고 있는, 갈 곳을 모르고 서성이는 내 모습이 떠오르면 나는 차라리 나를 죽이고 싶다. 통점. 두 번 다시 해오할 수 없는 이별도 있다. 그때 추억은 매복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를 습격한다. 어느 거리, 어느 장소, 어느 소리.
어느 물건 속에 숨어 있다가 급습한다. 그리고 육체의 어느 한 곳에 적중한다. 우리는 고통으로 허리를 굽히고 쓰러진다. 침묵. 이별 뒤의 침묵은 둘이다. 나의 침묵과 그 사람의 침묵. 나의 침묵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포화 상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전화를 걸고 싶고 문자를 보내고 싶고 메일을 전하고 싶다. 그 사람이 닫아버린 침묵의 문 앞에서 나는 나의 침묵을 부둥켜 안고 나날이 서성인다. 그리하여 나는 단 하나 허락된 말하기를 배운다. 그건 모놀로그다. 잘 지내나요? 아무 일 없나요? 아프지는 않나요? 내가 보고 싶지는 않나요? 난 너무 보고 싶어요. 분노. 어느 때는 나의 슬픔도 그 사람마저도 다 우스워진다. 다 쓸데 없어진다. 그 사람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도 그 사람에게 주었던 나의 모든 사랑도 다 거짓말이 된다. 파스칼이 말하는 저 인간의 근원적 비참함만이 남는다. 그러나 그 비참함의 각성이 나를 시간의 본질로 돌아가게 한다. 저 텅 빈 시간 속으로. 약속. 내가 약속을 버리지 못하는 건 애착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약속마저 버리면 그 사람도 완전히 타인이 되고 말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텅 빈 약속을 껴안고 사는 건 너무 절망적이다. 그 약속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날아간 연끈처럼 남아있는 시련이 버리고 간 약속의 실을 시련의 대체물과 연결한다. 그것이 희망이다. 그 사람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시련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잠시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희망. 꼼짝도 않기. 나에게 재회는 없다. 당신의 부재가 두 번 다시 당신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부재 속에서 재회를 꿈꿀 수가 없다. 그렇다고 당신의 부재 공간을 떠날 수도 없다. 때문에 나는 차라리 당신의 부재를 인정한다. 그 부재의 자리에 스스로 붙박인다. 그러면 돌아오는 당신이 아니라 떠나는 당신이 또렷이 보인다. 당신은 점점 더 멀리 떠나가고 멀어지면서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사라지면서 대기가 된다. 나는 숨을 쉬고 그 대기를 마신다. 당신을 들이마신다. 아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조금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다 해줄 수 있을까? 그건 나의 에고를 완전히 버리는 일이다. 에고를 조금이라도 남겨가지면 나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만다. 에고는 항상 자기를 주장하니까. 결핍. 당신의 부재가 전에는 없었던 걸까? 돌아보면 당신은 내 곁에 있으면서도 또 늘 결핍으로 부재했다.
당신은 늘 그 어떤 결핍과 더불어 나에게 존재했었다. 그래서 나는 늘 목이 말랐다. 온전히 가질 수 없는 당신. 그 결핍의 부재가 나를 매번 당신을 향해 애태우며 타오르게 했었다. 그 타오름이 나의 갈망이었고 애착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부재하지 않았다면 나의 사랑도 그처럼 뜨거울 수 있었을까? 책을 읽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별을 통해 느끼는 아픔과 상실의 감정이 너무나 생생히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슬퍼하고 실컷 소리내어 울고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내가 고마웠습니다.